예. 정말 훌륭한 어머니 상처가 되는데. 그렇죠. 응. 그것도 아들 또 딸, 딸은 또 암이 났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전자가 꺼지면, 꺼져버리면, 생긴 암세포들도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좀. 혼자 오세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에?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 지금 미국 사세요? 미국서 오셨답니다. 네. 췌장암인데 그동안 집에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너무 좋아져서 왔대요. 너무 좋아져서. 나빠져서 온 게 아니고 그동안 뉴스타트를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좋아져서. 저 미국 어디 사세요? 오렌지 카운티. 네?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네. 오렌지 카운티. 네, 저 그게 옛날에 우리 동네였는데. 뉴포트비치였었죠? 네? 뉴포트비치. 예, 뉴포트비치. 네. 그게 캐메오 쇼라는 데 살았어요. 좋았죠. 아, 그러셨구나. 자, 여러분, 이 꺼진 유전자가 탁 켜지면,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암 환자에게 그 T세포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탁 켜지면, 그 T세포가 드디어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꺼져 있는 것이 켜지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꺼진 게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스위치가 켜져야 돼.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다. 네,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죠? 그 스위치에 네, 이제 자,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자, 염색체 확대하면 실이 나오고, 그렇죠? 자, 여기에 스위치 유전자가 지금 활짝 켜진 상태. 이런 곳에 스위치가 붙어 있다. 지금 유전자는 켜져 있고, 그런데 이제 꺼지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가 활짝 켜져서 이 유전자를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할 때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으면 유전자 꺼져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이런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그 스위치에 탁 올라붙는다.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화학적 구조를 살펴보니까, 아, 탄소 원자 한 개, 수소가 세 개가 붙어 있는 소위 메틸기라는 물질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발견해놨어요. 이 메틸기가, 여러분, 정확한 스위치에 가서 올라붙어요. 지금 세포 한 개, 여러분, 유전자는 수천 개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 필요한 유전자를 딱 골라가지고 이 메틸기가 가서 딱 붙으면 유전자는 어떻게 되고?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또 딱 떨어져 나가요. 이거 뭐가 뭐 할 노릇이에요? 이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정말로 유전자는 인간이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인간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메틸기는 이렇게 전기를 띄고 있어요. 전기를 띄고 있을 때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합니다. 메틸기. 그래서 요거 있으면 기라고 그래요. 요거는 메틸입니다. 그 메틸, 여러분 메틸이 살 때 뭐 할 때 메틸이에요? 메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은 여기에 OH가 붙으면 요게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OH가 안 붙어 있고 그냥 혼자 있으면 메틸기라고 그래요. 저거를 우리 인간은 조절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신적, 초인간적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이렇게 왔다 막 가죠.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자, 서울 장난감은, 장난감도 똑똑하다 그래요. 메틸기가 어느 유전자, 어느 스위치에 가서 붙어야 될지, 떨어져야 될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서울 장난감 자동차는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이거 우리는 이거를 어디 가서 붙고 어디 가서 언제 떨어지고 언제 붙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조절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유전자 의학 전문가라도 그 누구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야. 그런데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 켜지기 위해서는 그 노란색 물질, 저 메틸기가 탁 떨어져서 그 메틸기가 저장되는 곳이 있어요. 가서 저장이 됐다가 또 뭐요? 유전자를 꺼야 되겠다. 그러면 또 메틸기가 또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스위치에 가서 딱 붙으면 유전자가 꺼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현대의학적으로 초인간적인 존재가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전자는 뭐예요? 글자야, 글자.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드는 거야. 이게 완전히 지금 무시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내 암세포를,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했다. 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증 있던 것도 없어지고 소화도 더 잘 되기 시작하고. 예. 네. 이거는 이상구 박사가 고쳐준 것도, 이상구 박사는 초인간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저는 그 초인간적인 존재하고 좀 통하긴 통했죠. 자,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며칠기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로리죠. 그 인간 차원은 아니에요. 인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차원. 그러면은 모든 물질은 물질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 해요? 물질이 이동을 해, 며칠기가. 왔다 갔다 해. 모든 물질이 이동하려면 그 물질을 이동시키는 뭐가 필요해? 힘,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 이 며칠기가 완전히 올스탑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힘을 기라고 불러요. 기. 기라고 부르고 특히 이 생명 유지에 관한 기.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기.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며칠기를 움직여서 우리의 생명 현상에 필요한 그런 현상을 일으켜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를 우리말로는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생기가 활발하게 이렇게 생겨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생기가 없어 보여.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기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생기가 유전자의 활동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 주는 에너지가 바로 생기예요.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에너지란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모든 전기 제품은 뭐를 받아야 돼? 전기를 받아야죠. 이런 컴퓨터나 뭐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다 전기 제품 아니에요. 전기 제품은 전기를 공급받아야만 살아서 활동할 수 있죠. 우리 생명체, 인간은 생기를 받아야만 살아있을 수 있어. 생기를 받아야만 내가 병이 나도 병도 회복될 수
있고, 그렇죠. 암세포를 못 죽이다가도 생기를 받기 시작하면 꺼져 있던 이 유전자가 다시 쫙 켜지면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생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생기가 넘쳐야만 살아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라는 게 그거야. 생기가 지금은 안 나도, 여러분, 생기가 넘치면 저절로 뭐가 나와? 박수가 나온다니까.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기가 안 날지라도 생기를 잘 받는, 잘 받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칠 일이 없다가도 박수를 일단 무조건 하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생기가 돌아요.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별로 웃을 일도 없어. 기분 나빠 죽겠어. 기가 막혀. 자, 그래도 웃자. 그리고, 한참 웃다 보면 뭐예요? 엔도르핀이 나와.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 조건 반사 현상이라고 그래. 우리 몸은 조건 반사를 하도록 돼 있어. 왜? 우리가 평소에, 웃을 일이 생겨서,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서 엔돌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웃다가 보면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죠. 또, 엔돌핀이 나오면 웃고. 그래서 웃음과 엔돌핀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쪽에서 웃을 일이 없어도 일단 웃자. 아직까. 그래서 하다 보면 한참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엔돌핀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는 이렇게 조건 반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그냥 안 웃고 있으면 안 돼. 웃을 일이 없어도 어떻게? 지금부터 웃기 시작하자. 오늘은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없을까? 그래서 보세요. 저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유전자가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렇죠. 저분은 간암인데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놀랍.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생기라는 힘.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그 유전자가 켜지고 그리고 생산이 돼서 암이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생기라는 에너지를 다른 이름을 붙이면 무슨 물질이 돼? 무슨 힘이 돼요? 생기 말고 또 다른 힘, 다른 에너지가 있죠. 생기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에요. 왜? 생기가 나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내 병이 치유가 되니까, 자연 치유력이라는 에너지가 바로 생기예요.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들이 놀랍게 생명적으로 반응을 시작하고 생명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치유가 일어나서 생기가 바로 생기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에요. 기나 자연 치유력 할 때 힘. 그래서 우리가 힘내라. 자, 생기를 받자. 자, 이 생기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네. 우리 강아지들 보면, 예, 네, 강아지들 보면, 쭉 늘어져서 있다가, 제가 가면, 어떻게? 유전자가 팍팍 켜져요. 그래서, 예, 네, 생기가 나. 모르는 사람이 가면 생기 안 받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야 생기 받아? 자기들한테 밥 주고, 네. 사랑해 주는, 아, 나를 사랑해 주러 온다. 생기는 알고 보면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고 할 때 생기는 바로 그 사랑 속에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생기, 자연 치유력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반대는 뭐예요? 증오. 미워 죽겠다. 미우니까 유전자 꺼진다. 그래서 참이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생기는데 가장 치명적으로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게 제일 치명적. 누가 미울 때 남편이 밉다, 마누라가 밉다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유전자 많이 꺼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80이 넘어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없으면은 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서로 뭐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서로 사랑해야 돼. 예,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그게 더 확실해져요. 와. 그래서, 그래서 서로가, 부부가, 이게, 미워하고, 화내고, 그런 순간이 있으면, 유전자가 치명적으로 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 사랑 말고 또 있죠. 사랑 말고라기보다는 이 사랑의 뭐 속성. 사랑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워. 아, 진실해야 돼. 사랑한다 했었는데 알고 보면 거짓말. 이렇게 되면 유전자 팍 꺼지죠. 그렇죠. 진실. 예. 진, 그 다음에 사랑은 선해야 돼. 그렇죠. 선해야 돼.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아름다워야 돼.
진선미.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그냥 진실만 있어도 우리는 생기를 받아요. 그렇죠? 진실의 반대는 뭐죠? 거짓. 뭐야 그게? 그게 아니라고? 내가 속았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렇죠.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반대쪽은 거짓이야.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아,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입니다. 이야, 이 녀석이 나를 배신했구나. 유전자 왕창 꺼지죠, 그냥. 유전자가 그냥 와장창 꺼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억장이 무너져. 그렇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다는 거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타내는 뭐예요? 뜻. 그 뜻.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거죠. 그 뜻이라는 것이 좋은 뜻이어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예, 네, 그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칼이 들어있으면 서로가 서로 유전자를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칼로. 그대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아니고와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는 생기는 이 생기는 또는 자연 치유력은 사랑 속에 있고 그 사랑의 속성은 진선미다. 그래서 여기 유전자가 있고 진선미가 와서 유전자를 키워주는 거죠. 이것이 뉴스타트 핵심이야. 이것이 없다면 즉 생기 또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런 특별한 생명 유지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스타트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해도 증세치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게? 꺼진 유전자를 켜줘야 되는데 이걸 못 켜줘. 그러니까 꺼진 유전자를 켜주기만 하면 암세포를 스스로, 환자 스스로 몸 속에서 죽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줄 줄을 몰라. 그 못하는 이유 또는 안 하는 이유가 뭐게? 생기라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의사들도 생기라는 말을 쓰긴 쓸까 안 쓸까? 써요. 쓰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생기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부정해요. 왜 부정하게? 부정하는 이유는 뭘까? 부정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예요. 과학적 측정. 자, 여러분, 왜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할까? 과학적으로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실제로,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이 개를 가지고 실험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켜진다고 해서 생 그거는 현상만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생기라는 에너지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왜 생기 그 자체는 측정이 안 될까? 측정이 가능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어? 전기 에너지라면 측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생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 속에 있는 에너지인데, 그것은 전기 에너지하고 달라.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이 있어. 중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원자력이 있어. 이거 다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 속에 있는 생기 또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는 그 자체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것을 이런 에너지는 자, 생기, 자연 치유력, 사랑,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는 그 자체가 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하고,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기, 곧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 속에 있는 이런 생기라는 에너지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전기라는 에너지는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가 약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여러분, 한참 연애할 때, 내가 미국 갔다. 우리 집사람하고 한참 연애할 때, 그때는 카톡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전화 한 통 하려면 비쌌어요. 국제전화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때는 통화를 안 해도, 우리 집사람을 생각만 하면 엔돌핀이 나와. 그렇죠? 그거는 결국 무엇과 무엇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즉각적으로 작용해. 내 유전자에서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에너지. 자, 그래서 이런 생기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 에너지야. 그런데 이 영적 에너지라는 생기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이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자,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생기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전기 기구로 그 영적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의 존재를 측정하는 기계부터가 뭐를 사용해서 작동하는 기계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니까.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차원이 높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요즘 양자 컴퓨터 뭐 이래 쌓죠, 그렇죠? 이제 그 현대 물리학이 이제 한물 가고 있고, 이제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것은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초에 1월 1일 새벽에 이제 해돋이 보러 속초로 서울서 막 오잖아요. 오는데 기다려. 이제 얼마 남았다. 곧 뜬다. 3분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1분. 와 떴다 그러죠. 근데 그건 웃긴 거예요. 8분 20초 전에 벌써 떴어. 근데 내 눈까지 뜬 해가 보이는 시간, 그 태양에서 내 눈까지 오는 그 빛의 속도가 8분 20초가 걸렸어. 그만큼 물리적 에너지는 늦어. 그러나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즉각적이에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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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텔레파티라는 게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순간 이동이니, 뭐, 여러 가지 현대 그 뉴턴의 물리학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이제 막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제 이것이 우리 뉴스타트의 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몸에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의 몸은, 이 몸은 영적인 에너지에 반응을 하지, 이 몸은 영적이지 아니고 무선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이게 물질이야.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입자가 됐다가 또 그 입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 예. 그래서 그것이 입자 상태와 에너지 상태가,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가 뭐예요?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자, 햇빛은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알갱이에요. 입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햇빛 입자를 광자라고 부릅니다. 광자. 그래서 그것이 광자이면서, 광자라는 것은 입자라는 거예요. 그건 물질이야. 물질인데 이 햇빛이란 것은
금방 에너지 입자를 봤다고 봤는데 금방 사라져 버리고 뭐가 나타나? 파동이 나타나. 참 재밌는 현상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자 또는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즉 파동은 에너지를 파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자나 전자는 이게 입자인지 에너지인지 모르겠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둘 다 맞고 어떤 순간은 입자고 어떤 순간은 뭐예요? 에너지고 그래. 근데 아주 그 재밌는 여러분 아주 이거는 정말 놀라운 현상인데 여기 이제 광자 혹은 전자를 쏘는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전자를 탁탁탁 쏘는데 여기에 구멍이 딱 한 개 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 구멍이 한 개일 때는 여러분 전자를 쏘면 이 전자가 광자가 여기 한 점에만 다 모여요. 그 이 한 점에만 모이면 이 광자, 이 전자는 무엇으로 존재했다? 입자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멍을 한 개 더 뚫어. 더 뚫으면 여기서 입자로 행동했던 이 전자, 이 광자가 갑자기 구멍을 한 개 더 뚫으면 파동이 돼 버려요. 얼마나 놀라워. 자, 여기서는 입자로 쏘았는데 여기 딱 와서 구멍이 한 개일 때는 계속 입자로 행동을 하는데 그건 확실해. 구멍을 두 개 뚫어놓으면 이 입자로 와가지고 이 구멍을 한 개를 통과할 때는 여기 구멍 한 개를 통과할 때는 계속 입자이던 것이 두 개 뚫어놓으면 이것이 입자로 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뭐가 돼버려? 파동이 돼버려. 파동이. 그래서 이 파동은 서로 뭐 해? 간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점이 안 나타나고 이제는 이렇게 간섭 무늬가 벽에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 귀신 고칼로르스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광자나 전자는 구멍이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안다는 얘기가 돼버려. 이 귀신 고칼로르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실제 이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깊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멍 한 개 있을 때는 쉬워. 뭐 관찰하고 안 하고 뭐 왜 입자로 쏘는 계속 입자가 입자로 유지하니까 그건 뭐 문제 없어. 이제 no problem. 그런데 구멍 두 개일 때가 문제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 이제 장치를 쫙 했습니다. 기계를 갖다 대고, 예. 해가지고, 여기서 이 구멍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왜 입자로 구멍까지 도착했다가 갑자기 입자가 뭐예요?
파동, 에너지로 변해버릴까? 그걸 관찰하려고 탁 기다리고 쏘았거든요. 쏘니까 이번에는 입자로 와가지고 입자로 통과해. 관찰하려 그러면 귀신 고칼로리하네.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을 우리가 광자 혹은 전자 분명히 입자예요. 입자가 구멍이 두 개 있으면 입자로 와가지고 파동으로 변해버려 세상에. 그러면 또 무슨 말이 돼요? 요 놈들은 인간이 관찰하려고 그러는지 관찰 안 하는지도 뭐예요? 안다. 넌 결론이네. 이 귀신 고칼로리.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설명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전자나 광자들은 이제 이런 전자나 광자 이렇게 되는 입자들을 전자나 광자 같은 입자들을 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입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알갱이들은 이거는 입자일 뿐이지 이 입자가 절대로 파동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있다가라는 때는 언제예요? 입자일 때는 있는 건데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있는 입자가 에너지가 돼버리면 없어진 거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있다가 없다가 즉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있었는데 없고, 없었는데 있고. 성경 보면 나오잖아. 예수님이 분명히 어떻게? 있었어. 근데 없어. 그거를 양자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로 변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입자 상태와 파동 상태, 그죠? 입자와 파동이 뭐 돼 있다? 중첩돼 있다. 중첩이 돼 있고 이것이 입자로 나타날 것이냐, 파동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이거는 확률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양자의 세계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영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 차이, 전기 차원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입자의 차원이고. 그래서 영적 에너지 차원은 그 영적인 어떤 존재가 천사들도 전혀 만질 수도 없고 안 보이다가도 어떻게 어느 순간에 촥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에 있는 현상이 이제 최근에 발전돼가지고 돼가고 있는 양자 역학. 이게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이제 이것이 아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나 이거 양자역학 헷갈려서 못 해먹겠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을 더 깊이 깊이 연구해보고 아하,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양자역학이 그 수능털이야.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아차했으면 바보 될 뻔했어. 그 다행히 양자역학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 에너지 차원은 이런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 영적 에너지, 양자역학적 차원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햇빛이 내 눈에 8분 20초 후에 도착했다. 이런 거는 이제 안 쳐져. 양자역학적 차원에서는 태양이 뜨자 말자 어떻게 동시에 내가 보게 되는 차원이 양자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원이 이상할 것도.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비밀번호들 있죠? 그 골치 아픈 비밀번호. 그거 이제 소용없어요. 양자 컴퓨터 다 갖다 대면 여러분 비밀번호 다 나와버려. 그거는 내 생각에만 있는 비밀번호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게 그 글자와 그 다음에 숫자와 뭐 이런 문제, 이런 표시가 다 드러나버려. 무시무시한 세계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전자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온 이유는 우리들의 유전자는 이런 양자역학적,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차원의 에너지로 조절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차원은 우리는 여러분 전 옛날에 양자역학을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제가 어릴 때 제가 43년생이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는 제가 7살이었어. 할 때 이 한국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피난민들이 부산에 그냥 다 몰려와가지고 막 길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그랬어요. 그런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군들이 갑자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이제 뭐 잡지, 그 중에, 그 옛날에 그 잡지 중에 이렇게 타블로이드 판처럼 큰 잡지가 있어. 이게 주로 사진이야. 그 이제 미국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너무너무 미국 가고 싶어. 예. 네. 그 빌딩들이 있고 막 경치도 좋고 막. 예. 네. 그래서 저는 양, 그 당시에도 7살, 8살 때에도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어떻게 생각할게? 내가 눈만 깜빡하면 뭐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또 눈만 깜빡하면 또 런던에 가 있고. 근데 그게. 예? 네? 이제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시설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가 순간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뉴욕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돼. 그, 이제,
특별한 시설을 해놓은데 거기에 내가 탁 들어가면 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그 시설 속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 이상구라는 정보를 이동시키는 거야. 케이블을 통해서. 이동시키면 그게 내가 비행기를 안 타도 나의 모든 이상구라는 한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대로 존 F. 케네디 공항의 특별 시설에 그게 이동돼 버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타타탁탁 몇 개 누르면 이상구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 는 이제 지금 이 세상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 이 물질적 이런 차원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야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되고 있네. 그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우리는 본래는 그런 존재가 존재로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차원이었다. 또는 우리는 지금은 물질적 차원에 그냥 사로잡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는 나도 완전히 내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그대로 해서 차차작 해서 영적 양자로 우리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흙이라는 것은 입자거든. 입자이지 이게 파동은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소위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양자로서 구성된 인간, 에너지로 존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다가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영적 에너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천사 차원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은 아니다. 너희들은 천사와 동등한 차원의 몸을 그런 몸을 영적 몸이라고 불러요. 영적 몸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날 것이다. 와, 흥미진진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입자 차원과 파동 차원을 내 자신이 뭐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중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파동이 되고 싶다, 내가 입자로서 나타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확률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차원. 우후! 여러분, 이거, 이런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는 옛날 물리학으로는 웃기는 얘기였어. 그러나 지금은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제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이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진짜 흥미진진해. 자.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너무나 지금 무슨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낮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진짜 뉴턴 물리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양자역학적인 사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영적 에너지가 이제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구멍에 도착했을 때 이 입자가 그냥 관찰하고 있으면 이것도 계속 입자로 오는 거야. 파동으로 안 변하고.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냐? 그럼 한번 봐라. 왜? 파동으로 돼버리면 이게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자를 파동으로 만들어주는, 자, 입자를 파동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은 쉬운 말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인슈타인의 공식. 이건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이렇게 파동이에요. 파동은 입자. 네. 그게 이제 물질, 입자예요. 입자가 c2. c는 빛의 속도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속도를 주는 그 빛의 속도로. 어떤 입자든지 빛의 속도의 자승을 달리게 하면 저 입자는 어떻게 된다? 파동이 돼버려요. 자, 이 말은 아주 쉽게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요즘 야구 선수들이, 예? 투수들이 던지면, 시속 몇 킬로? 160 킬로. 자,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160km를 넘는 투수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네 명 있어요. 오, 야구 팬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투수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뭐냐면, 제 아무리 던져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한계예요. 이것이 이제 입자 물리학의 한계야. 그러나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서 양자 물리학적 차원에서 탁 해서 공을 던졌는데 빛의 속도 자승으로 공이 달린다. 그러면 타자가 칠 수 있게 없게? 없어. 왜? 공이 에너지로 변해버렸어.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을 만들어 놓고도 양자 물리학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 그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양자 물리학에 한 걸음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요 정도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좋아요. 요 정도는 저도 요 정도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때까지 배운 뉴턴 물리학의 차원을 한 차원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 조절은 이런 양자 역학적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는 거지. 전기 에너지 차원에서 물리적 현대 물리 이때 뉴턴 입자 물리학 적 차원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초인간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하. 우리의 그 마음의 에너지. 아, 진, 선, 미. 이거는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야. 야,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해, 선해. 그렇죠. 이런 차원의 에너지를 설명할 때 그것을 영적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전기적으로 하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전기적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체 전기라고 불러. 또는 생체 전류. 모든 전기가 흐르고 있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전자파가 생겨. 그래서 그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적 현상이 전자파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생체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서 내가 가진 특정한 전자파가 나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그 사람의 분위기라고 불러요. 분위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참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다시 쎄 보였어.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야 뭐라 그러냐면 야 이상구 네 옆에 가면 찬바람이 난다 그랬어. 찬바람.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나도 죄인이야. 아 그거를 나도 죄인이구나라는 말을 실제로 얼마나 정말로 정말로 깨닫느냐가 이게 신앙의 척도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서 있다. 이거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정말 뭐예요? 악하구나. 제가 얘기를 잠깐 하나 할게요.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벚꽃이 쫙 폈다가 그 이제 벚꽃이 지고 그 다음에 그 꽃대 있잖아요. 벚꽃 꽃대 이렇게 그게 떨어지면은 좀 더러워요 바닥이. 시커멓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언제 치우나 이러고 기다려봐도 아무도 안 치우는 거야. 그게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치웠어. 한참 걸렸어요. 빗자루 가지고 쓸고 막 또 갖다 버리고 또 땀도 흘리고 한데. 그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 치우는 걸 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치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의 꼬라지를 봤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이야. 응? 돌을 터도 한참 턴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 상구, 그래서 네가 죄인이란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그리고 야 내가 오늘 그거 쳤다라고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 여러분한테 처음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전혀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뭐 야 그거 쳐놓고 꽤 힘들더라 다 이러고 싶어 죽겠더라고. 근데 그 말 안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인간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구 박사라도 그래서 그래 인간은 속속들이 문제요. 속속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떨쳐낼 수가 없구나.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상구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나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는 죄인이다는 말이 얼마나 리얼하게 와닿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체 전자파가 뇌파란 말이야. 뇌파. 그렇죠? 자, 우리가 뇌파를 봅시다. 아따 이 얘기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뇌파 그런데 이게 이거는 수면파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이런 파가 나오고 있으면 우리는 정신없어. 의식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수상한 파인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이런 베타파라는 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살아. 근데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한다. 잡념에 시달릴 때.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알파파가 제일 건강한 파예요. 여러분 뇌파가 알파파면은 여러분 온 몸에도 알파파가 흐르고 있고 이 알파파가 흐를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제일 회복을 잘해. 손상 받았고 꺼졌고 알파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유전자 켜지기 시작해. 그 알파파는 언제냐면 와 아름답다. 와 감사하다. 이제 이럴 때야. 이럴 때는 잡념이 있어 없어요. 잡념이 없고 진선미가 나를 지배할 때. 이럴 때가 유전자 차원에서 가장 건강한 차원이야. 그다음에 이제 이 차원은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하고 난리가 나. 이제 보세요. 이런 거는 알파파 다 닮았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근데 알파파에는 이런 날카로운 건 없죠. 그러니까 베타파가 알파파보다 훨씬 더 어때요? 요즘 한국말로 까칠해. 생각이 까칠해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이게 베타파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저 까칠한 베타파가 순식간에 알파파가 돼버려. 요즘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좋은 기계를 선물해 줬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음악 소리가 그 소리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 확실히, 예, 네, 좀 피곤할 때, 그거를 틀어놓고, 피아노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들으면, 특히 피아노, 소리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깊은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다 있으면 그냥 알파파로 되는 거야. 아, 아름답다. 여러분, 요즘 저는 트롯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전유진 노래 들어봤어요. 걔는 생긴 것도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 노래를 정말 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유진 팬이 돼버렸어. 이야, 그래서 뭐 목포의 눈물 이런 거 뭐 에이, 근데 전유진이가 목포의 눈물 부르면 좋아. 동백 아가씨 불러도 좋고. 근데 전유진이의 그 선택하는 곡은, 그런 곡은 별로 선택을 안 하고 아주 좋은, 요즘 그 가사도 아주 고상하고 수준 높더라고요. 음악도 상당히 그 대중 그 소위 우리가 유행가라고 깔봤던,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숨어오는 바람 소리, 뭐, 이런 노래 들으면, 와, 알파파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오면, 그 생기는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듣고, 느끼면 나의 뭐가 달라져? 뇌파가 달라진다니까. 생체 전자파의 변화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인, 즉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물리적 에너지밖에 안 되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알파파가 흐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잡념이 흐르다가도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들었다. 아, 야, 그러네. 그러면서 이 진실에 대하여, 야, 맞아, 그래. 그렇다면 내 병도 날 수가 있겠다. 와, 이제 이렇게 되면 잡념이 싹 없어져요. 그 말은 베타파가 싹 없어지고 알파파로 변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 스트레칭 하면서,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 하는 그 동작에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심호흡에도 집중하면서, 심호흡을 반복하면 그냥 베타파가 알파파로 또 변해요. 그래서 모든, 그래서 이 뉴스타트, 호흡, 공기를 하면, 그래서 뉴스타트의 목표는 어떻게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알파파가 내 몸을 흐를 때, 내 모든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 때,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 꺼진 유전자들이 잘 다시 회복이 돼서 내 면역력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암세포를 다시 죽여서 암이 치유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뜻에 반응. 내가 그 노래, 그 강의, 그 아름다운 경치,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힐링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힐링 여행은 뭐, 파리, 런던 이런 거 가서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힐링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 너무 아름답다. 알파파가 돼버리는 거야. 파리 가서 뭐 건물 구경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야, 우리 조상들은 뭐 했냐? 그 시대. 이 자식들은 이런 건물도 짓고 했는데, 우리는 초가집밖에 없고. 경복궁밖에 없잖아. 뭐 이래 생각하면 배타파야. 그러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움,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알파파.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뉴스타트다, 이렇게 해버려. 그래서 뉴스타트 속에서, 알파파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병든,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죠.